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204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돌파보다는 맞고 떨어지는 흐름 나오게 되면서 저항적인 부분들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손실 없이 리스크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호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신입니다. 네, 어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코스닥 지수. 결국에는 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 구간으로 좀 접어든 모습. 현재 실적 시즌으로 좀 접어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좀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장이 좀 개인이 대응하기가 힘든 장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방송을 통해가지고 저번 주부터 누차 말씀드렸듯이 고평가 기업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부각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죠. 어제 미국 바이오 지수도 그렇고 그 전일 바이오 지수도 그렇고 3%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뿐만 아니라 고성장으로 평가받고 있던 게임, 모바일 게임 업종들에 대한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 분이라면 뭐 수익을 좀 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쇼크가 많이 있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가이던스가 한 1조 뭐 5,900억, 6,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했었는데 1조 한 5,000억 정도 나왔죠.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의 뭐 1조 5,000억 적자. 예, 굉장히 쇼크가 많아가지고 주가가 하방으로 좀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지없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 별로 실적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주가가 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우량하게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쏠려가지고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을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큰 사이클을 보시면 개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의 수익이 날 수 있고 실적이 좋은지 탑다운 방식으로 좀 공부해 보시면 분명하게 선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3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에 맞춰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갈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투캅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쌍방울 같은 경우 폭탄 돌리기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급락이 좀 나온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45만 원대 까지의 상승 구간 반드시 나와야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미약품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장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 여럿 보였지만 저 개인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던 부분이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결과적으로 시장 하락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오늘 시장 특히나 코스닥 지수 61선에 대한 저항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자, 역시나 코스닥 지수 종가의 급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만약 내일 빠른 시장의 회기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 조정 가능성도 예상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수익률적인 측면들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점 인지하고 계신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빠른 사람들은 결국 이제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을 좀 나더라도 결국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미리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 되겠지만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위기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만큼 자, 오늘도 저희 종목특가스와 함께 어려운 길 저희와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좀 피곤한 하루인데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685번님 LB세미콘 1460원에 비중 15%.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을 많이 했었죠. 8월 달에 승시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거래소 급락과 마찬가지로
1,700원이었던 종목이 980원까지 동종주가 돼가지고 급락을 했었는데 시총 자체가 워낙 작은 종목이다. 만약에 급락을 했을 때 자체를 놓고 보면 시총이 뭐 300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적자가 났었죠. 영업 적자가 났었죠. 특징적인 걸 보면 손명환 대표가 한 5% 정도, 슈퍼개미가 한 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좀 특이 동향이긴 한데 이 종목을 혹시나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오려는 회계 심리가 반영된다고 하면 요 가격대는 분명히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일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단일적으로 뚫기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없지 않는 하는 힘들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보기에는 한 1550원 선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밴드에 맞춰가지고 좀 매매를 해주신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7542번님 LGU 플러스 11,000원의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꾸준히 우리 종목 투캅스 시간에 말씀 좀 드렸던 목표가가 있었죠. 12,000원부터 13,000원대까지의 상승적인 측면들. 자,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들이 어느 정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열려 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역시나 60일선이 이탈이 되면서 빠르게 주가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60일선 이탈되면서 빠르게 주가 하락이 나온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지금 쌍바닥 구간이 좀 단기 쌍바닥 구간에 들어온 그런 가격대가 되겠죠. 11,100원대, 11,150원대 단기적인 쌍바닥 구간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저점 지지하려는 그런 저점 지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 방어 섹터에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적인 측면들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패턴들의 모습들이 좀 나와야 에너지 응집할 수 있는 패턴으로 모여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도 알고 있고 사물인터넷 관련된 이슈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바닥권 이 지지가 안 되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를 좀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일단은 11,600원에서 7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 1,800원대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360번님 OCI 85,500원의 비중 70%. 현재가 81,800원이네요. OCI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에 사서 13만 원에 저희가한테 큰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긴 한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뭐 급락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결국은 주가가 12만 9천 원까지 7월 달에 한번 갔을 때 뭐 사람들 얘기가 많았죠. 뭐 더 간다. 뭐 14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16만 원 간다.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산업을 공부를 하실 때 종목 먼저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기보다는 큰 산업 동향을 먼저 보시고 업종 보시고 그다음에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5월 달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유가 40불과 60불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유가가 60불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셀가스 원가, 그러니까 생산 단가 수준이 60불 초반이기 때문에 40불과 60불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유가 시대가 장기간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결국은 뭐 태양광 산업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듯이 결국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뭐 키로당 한 25불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14불까지 떨어졌네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OCI 주가는 하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산업을 먼저 공부하시는 걸 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12만 9천 원 대비해서 급락해서 7만 4천 원까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유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45불이죠. 어제 종가가 뭐 서부텍사스 기준으로 45.01불인가 되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불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봐요. 유가 같은 부분을 놓고 본다고 치면. 그렇다고 하면 OCI 같은 경우로 지금 8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8만 5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매입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높긴 높은데 하방으로 놓고 보실 때 한 7만 8천 원 라인까지만 놓고 보시고 7만 8천 원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방 라인을 7만 8천 원 선으로 좀 잡아드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좀 바로 하나 또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가 우리은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지고 있는 지 꽤 몇 개월 됐는데, 네. 이제 오늘 매수가 좀, 그, 넘어가지고 다시 또 밀렸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될지, 저는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배당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저한테 상담 받아보셨어요? 혹시 과거에? 그, 작년 8, 아, 그때 8월 달인가 7월 달에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우리은행 방송 중에 한 네다섯 번 코멘트 해드렸는데 들으셨나요, 혹시? 예, 그, 배당, 고배당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시라고 했는데요. 네. 매입단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비중은 30%고, 네. 매입단가가 10,020원입니다. 10,020원이요? 예. 제가 이거 9,000원 무너지면 뭐 저점이 예. 8,720원이네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9,000원 무너지면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매수하셨나요? 네. 예. 그 뒤로 9,000원이 안 내려왔어요. 아니, 9,000원 내려왔고 8,720원 8월 달에 8,000원 9,000원 미만 때 한참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못 봤을까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요. 8월 말이랑 9월 초에 단가가 다 9,000원 미만이잖아요. 아무튼지 선생님한테 예. 한번 그 상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8월 달 정도 된 걸로 아는데요. 아, 그 9,000원 미만에 만약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단가였는데라는 좀 아쉬움이 일단 좀 첫째는 남고요. 예. 지금 만약에 9,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종가가 9,990원이니까 벌써 10%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하면 우리은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5% 정도 배당을 해줬죠. 제가 알기로는 5% 정도 배당을 해준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배당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딱 5% 해줬네요. 5.00%.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배당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거 조금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예.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배당락 배당받고 배당락 맞고 상반기 한 2월까지만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배당락을 맞아도 높을 것 같아요. 예. 그 배당을 이미 받고 나면은 주가가 또 확 늘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배당락을 예. 맞아갖고 주가가 빠져도 2월 정도 됐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 높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요. 우리은행을 막 3년, 4년 요거는 전 추천 안 드려요. 왜 그냐면 결국은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은행이. 예, 예. 근데 매각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돈 되는 사업부터 차근차근 팔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장기로 가면 돈 되는 사업 구조는 별로 못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주가가 크게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3, 4년 뭐 이렇게 가져가진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뭐 상반기 한 2월까지만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배당도 받으시고 주가도 현재보다는 레벨업 돼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고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요. 뭐 한 3개월 정도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쌍방울이요. 쌍방울이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3,950원에 20%입니다. 3,950원이요? 네네.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쌍방울 설명해드린 거 못 들으셨나봐요. 네네, 네. 이 종목 일단은 폭탄 돌리기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시 매도 의견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예. 그 이유가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주가 프리미엄, 아무리 지금 뭐, 그 중국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랐었죠? 네. 최근에 들어서 뭐죠? 쌍방울 최근에 들어서 거의 뭐 5,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지만은 결국에는 3,200원대 있죠? 네. 3,200원대하고, 3,200원대하고 4,800원대, 이때, 계속적으로 박스권 공황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졌었단 말입니다.
거래량이 네. 터졌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고가놀이가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원형 천정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락이 좀 나온 모습들. 자, 결국엔 내일 또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더라도, 네. 전략 후 강세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후 강이요? 예, 시가에 네. 빠졌다가, 네. 5장 들어서 아래꼬리를 달 수도 있어요, 아래꼬리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3,100원대하고 3,200원대 있죠? 네. 그게 단기 쓰리바닥 구간이에요, 지금. 3,100원대, 3,200원대. 예. 이번에도 3,100원대 정도 요 구간에서는 지지라인이 보입니다. 지지라인이 보이기 네. 때문에 이 네.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요. 네. 반등은 나오는데 지금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님 매수가가 3,950원이잖아요. 네네. 이 가격 부근까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 아침에 동시효과에 그냥 던져야 되나요? 지금 손절 지금 마이너스가 한 10% 정도 되시나요? 네. 마이너스 10% 정도 되시면은 글쎄요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네. 3,000 밴드를 일단 설정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밴드를. 네. 밴드를 설정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3,100원대 있죠. 네네. 3,1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과 전화 좀 네. 보시되, 그때 네.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3,800원에서 네. 700원까지는 보여요, 보이기는. 3,800원에서? 700원에서 800원, 800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네. 그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올지는 좀 미지수거든요. 네. 그 오버슈팅이 나올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셔갖고, 3,700원에서 800원대가 돌파가 나왔는데, 강력하게 살짝 돌파를 했다. 그러면 그때 전량 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700원에서 800원 사이요. 예, 그때 사이에 일단은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네.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다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700원에서 800원 사이에 던지라는 거죠? 예, 예. 다음부터는 조금 네. 고가에 있는 종목 사지 마시고 조금 더 네. 저렴한 종목으로 매수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전기술이요. 네, 매입단가랑 비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5만원에 20%입니다. 5만원에 20%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주간에서 좀 더 가져가도 될는지.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지, 네. 늦지 않았나요? 오늘 종가가 29,600원이고요. 예, 전화를 좀 빨리 주셨으면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드렸을 건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이상 올라온 가격이잖아요. 네. 예, 저점이 22,000원인데 뭐 한 32,5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뭐 맞고 떨어지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아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주가가 내린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좀 검토해봐도 괜찮은 종목이긴 해요.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성이 기대가 좀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매출적인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이죠.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미래를 좀 보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긴 한데 요거 투자기간 얼마나 보세요? 그럼 장기로 가져가도 될 생각으로. 장기로요? 장기요.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결국은 원전 관련돼가지고 좀 수주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좀 수주가 최근 들어서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네.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천, 추가 매수를 좀 드릴게요. 추가 매수 가격을 드릴 테니까 평단을 좀 네. 낮추시는 게 좋을 거라 보고, 5만원이고 안 와요. 내년이나 뭐 내년 말 돼도 올지 안 올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생각에는 내년에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거 5만 원 올라면 100%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드니까 지금은 평단 낮추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뭐 기관과 외인의 양매도가 나온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밀릴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 밀려가지고 일봉상으로 지금 이 종목이 60일선인 28,000원까지는 밀릴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28,000원 이탈할 시에 추가 매수하세요. 이탈 시. 무슨 말씀인지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2만 7로 시작된다. 그러면 5% 실으세요, 과감하게. 예. 5%가 됐건 10%가 됐건 과감하게 실으세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버틴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재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퍼스텍 4,070원에 25%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전망하고, 손절가하고,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한 며칠 됐습니다. 근데, 네, 왔다 갔다 하던데. 예, 예. 예.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좀 알고 싶네요. 일단은 한번 수익 실현 기회를 놓치신 거죠? 네네. 예,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런 지금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딱 놓고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맞나요? 안 맞나요? 차트에서. 차트를 딱 보면 윗꼬리가 맞나요? 안 맞나요?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좀 많은 상황이죠? 네. 일단은 4,400원대, 그리고 4,700원대, 그리고 4,300원대, 그리고 여기도 윗꼬리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4천 원대 중반대만 들어오면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때만 되면 거래량이 터져요. 거래량.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4천 원대 중반대만 오면은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 캔들이 나온 거죠. 네. 상승을 했지만 음봉 캔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 제한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3,900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3,900원요? 예, 3,90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가격 상관없이 내일이나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가격 상관없이 일단 상승 시에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십시오.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갖고 종목 교체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매입단가랑 비율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오늘 26,100원에 한 20%.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오늘 뭐 워낙 많이 떨어지길래 뭐 실적은 물론 뭐 안 좋다고 나는데 네. 오늘 뭐 약간 뭐 역발상이 날까 역발상 투자요? 그 예전에 GS건설이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한 6천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었죠. 그때 기억하세요 혹시? 아닙니다. 그때는 또 주식을 안 했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 GS건설이요. 예. 영업적자가 4천억인가 될 거예요. 4천억 영업적자 났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2조가 날라갔어요. 2조가. 이게 반토막 된 거예요. 반토막. 근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 삼성 엔지니어링이 영업적자가 1조 5천억이다. 이게 역발상이 되나요? 참 의문이고요. 지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방송에서 항상 입 달고 사는 얘기가 뭐냐면 조선이랑 건설은 전 안 믿는다예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그래요. 좋아요. 1조 5천억 정도 영업 적자 난 건 좋은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1조 2천억을 또 유증하겠대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가 1조 2천억을 또 유증하겠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이렇게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고 저평가가 안 된 기업들이 있는데 무조건 주가가 빠졌다고 그래갖고 역발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오늘 하한가 갔어야 돼, 하한가. 근데 안 간 거는 이름이 삼성이니까 안 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솔직히. 오늘 시장, 거래소 시장을 완전 폭락장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입단가가 26,100원이면 막 27,000원 와갖고 수익 보고 나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한 2, 3개월 본다고 하면요.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보다 무조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증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유증을 1조 2천억 하겠다. 그리고 저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뭐 사우디 쪽이나 이쪽에서 매출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 적자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26,100원에 잘못해서 샀다. 그러면 내일 정도에 매입가 오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자체가 굉장히 좀 개인을 현혹시키기 좋은 캔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장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첫째는. 그리고 종목 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어긋났지 않았나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종목을 바라보신 게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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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GA. SGA. 그 네. 1760원 50%입니다. 1760원의 비중 50%요? 네네.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오늘, 사실 제가 어제 상담 전화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1340원에 갖고 있다가, 예. 오늘 좀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길래 불안해가지고 1400원에 팔고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상한가를 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들어갔죠, 그 가격에.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막. 그게 이제 고점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매도를 하게 되면은 모니터 보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항상 이 손목이 항상 이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이게 차익 실현을 했으면, 네. 그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꼭 더 먹겠다고 들어가면 꼭 그때가 고점입니다, 그죠? 아, 근데 사실 그 SGA 그 리, 뭐였지? 그 가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그 다른 SGA 리, 리테일이 아니라 그 뭐였지 솔루션인데 예예 예. 예, 그거가 갑자기 상한가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은 SGA니까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건데 예. 뭐 삼성전자가 상한가 간다고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하죠, 예. 일단은 뭐 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예. 쌍방울을 설명드렸거든요. 예. 그 앞에서 쌍방울 설명드릴 때 21선 급락 나오고 추가적인 급락 나왔지만 하나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네. 바로 요런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쌍방울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반등. 근데 이 SGA 예? 오늘자 캔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 쌍방울 캔들이랑 비교하시는 게 오늘자 캔들인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결국에는 지금 네. SGA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은 오늘 상승폭이 나왔지만은 한계성이 있었죠. 한계성. 네. 한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네. 있는데, 지금 구간부터는 네. 개인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락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면은, 어디 화장실도 못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농담 아니라.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네. 내일은 일단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상한가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 실망 매매로 내일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내일 나올 수가 있는데 내일 바로 손절하는 것도 뭐 물론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지금 내일 밀리게 되면은 5일선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0원 정도 있죠. 예. 1530원에서 152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전략 후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략 후강이 나온 이후에 예, 예. 전략 후강이 나온 이후에 다음 주에 한번 또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홀딩으로 갈게요. 일단은 일당으로 네, 홀딩 가는데 손절가를 네.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절가를 1480원 정도 있죠? 1480원이요? 네. 1480원. 그러니까 1500원대가 이탈될 때 네. 이탈될 때 1480원 정도로 손절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네. 한 번, 다시 한 번쯤 네. 뭐, 1700원대, 1770원대, 80원대, 다시 한번 터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예. 네. 주식 투자한 지 오래되셨나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셨죠? 네. 상승 시 일단 매수가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오르면 얼마 정도의 정리해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오르게 되더라도, 네.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네. 1700원 이상 건부터는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네. 관심주 삭제해 버리세요. 저평가대 저평가대 종목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다음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6562번님, TPC 6820원의 비중 20%. 오늘 종가가 6440원이네요. 3D 프린트 관련된 이슈로 머금고 주가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죠. 주봉상으로 듣고 보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년도 말부터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전화를 주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듣고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67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됩니다. 2014년도 초반도 그렇고 14년도 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 6,700원을 뚫지 못하고 굉장히 주봉만 놓고 보더라도 아래 뭐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여지없이 일봉상도 6,700원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봉상도 121선을 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도 6,700원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좀 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6,700원이 대량 거래가 수반돼가지고 강하게 돌파가 된다. 그러면 8,500원도 가능해요. 8,500원도 가능하니까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6,800원 정도 되겠네요. 6,800원이 주봉상으로 종가가 돌파되는가가 가장 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돌파됐는데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97번님 KR모터스 1100원의 비중 30%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최근 시장에 좀 개별주 시장들이 장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KR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오토바이 관련된 그런 ATV 오토바이 이런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죠. 단기간에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적자폭 축소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었죠. 지금 주가가 1,000원인데 1,500원 목표가를 냈어요. 주가 상승폭을 50% 이상 보고 있다라는 얘긴데 글쎄요. 일단은 뭐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KR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밴드 설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적인 측면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인 그런 상황에서 200일선 저항적인 부분 맞고 떨어지는 그런 결과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것이 매집일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저점 라인들은 이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먼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 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손절가 1,0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상승 시에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1,600원에서 700원대 오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셨다가 정리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 보겠습니다. 1896번님 서린바이오 17,700원의 비중 100%. 오늘 종가가 17,100원이네요. 주가 7월 달에 급등을 해가지고 28,300원까지 올라갔다 쭉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줄기세포 관련된 뭐 치료제, 줄기세포가 결국은 뭐 차세대 뭐 신기술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좀 잘 봐야겠습니다. 신약이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하는 기술제가 될지 안 될지는 뭐 향후 미래를 좀 봐봐야 되는데 바이오 쪽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던 게 역시나 7월 초에 121선을 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1선을 이탈시키려고 뭐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종가상으로 보면 이탈이 안 됐네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21선이 뭐 이미 이탈된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아직은 이탈이 안 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홀딩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를 19,000원 선 잡아드릴 테니까 19,000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0421번님 위메이드 48,500원에 비중 30%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돈이 좀 될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요즘 뭐 조금 지루한 패턴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결국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왕패 대결에 대한 신작 게임에 대한 분들 중국의 어떤 그런 테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버에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좀 나온 이후에 주가의 상승폭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전략 후강에 정강 후약에 나온 그런 패턴의 모습들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바닥을 기는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매집적인 부분들 즉 위위에다가 그동안에 어떤 패턴의 움직임을 보였냐면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35,000원대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다가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옆으로 기다가 슈팅이 나오고 기다가 슈팅이 나오고 기다가 슈팅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에너지를 응집시킨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는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적인 부분들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성수기로 진입할 수 있는 4분기 계절적 성수기 겨울방학 시즌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흑자 전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평단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단가 싸움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추가적인 매수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한 4만 4천 원에서 4만 4천 원 정도 중반 가격에 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최대한 평균 단가를 4만 5천 원에서 6천 원대 맞추셔갖고 1차적인 목표가 5만 3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만 3천 원대 이상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추가적인 상승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현대증권이요. 네, 매입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9,000원인 3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너무 떨어져서요. 네.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으세요. 매수하신 지 꽤 됐었죠? 예, 예.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보시나요? 아, 지금 이제 시작 중이에요. 올해부터 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보세요. 향후에 뭐 3,000포인트 정도 갈 거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예. 현대증권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매각 무산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을 했죠. 결국은 오릭스의 예, 예.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뭐 매각이 무산된가 동시에 현대상선 오릭스의 전량 지분 매도 무산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급락 중인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예. 악재적인 국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증권사 직원들의 임직원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규제가 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안 가요. 예, 그런데 현대증권 제가 이거 그러니까 제가 요거 현대증권 관심 있다고 하면요. 저는 7,000원 무너지면 매수할 것 같아요. 7,000원 무너지면. 네.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 내겠다 생각에 접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번 그 뭐 저희가 저도 그렇고 이도코멘터님도 그렇고 우리은행 9,000원 무너지면 무조건적인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걸 계속 뭐 한 5개월 동안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보니까 벌써 10% 이상 수익, 15%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 게 좋아요.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증권 얘네가 부동산 알짜거든요. 부동산 알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가지고 하방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청산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7,000원 미만으로 밀렸을 때는 증시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요거 1,900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 밀리는 거 상관없이 지수 밀리는 거 상관없이 종목이 7,000원 미만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뭐 한 반년 동안 사서 모으시면 요거 수익 내고 나가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릭스 매각 무산됐는데 뭐 바로 누가 또 나타나 갖고 네, 제가 사겠습니다. 요러진 않아요. 통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7,000원 무너졌어요.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한 6개월만 가져가세요. 예. 예. 그렇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00원 무너지면 추가 매수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세요? 네, 한미약품 상담, 네, 했는데 45만원 오면 연락 한번 달라고 하셨어요. 아,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이시죠? 네네네. 결국에는 왔어요. 오늘 45만원 찍고 좀 떨어지더라고요. 45만 1000원 찍었죠? 네네. 정확하게 일단 45만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죠? 네네. 일단은 뭐 상승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다행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좀 네. 어느 정도 있으신 상황에서 많은 그런 풍파를 견디셨잖아요. 네.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셔야겠는데. 네,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셔갖고 일단은 네네. 좀 보상을 받으셔야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왜 45만 원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잘 이제 네.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던 그런 저항 라인들이 45만 원, 44만 원, 45만, 43만 원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저항 라인들이 지금 61선이 우하향되고 있다라고 이제 아침 방송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었고 43만 원, 45만 원대 이 라인이 돌파돼야 레벨 업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근데 45만 원을 맞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저항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터졌어요. 저항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어제도, 그젠가요?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때까지 홀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제가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27일이었나요? 27일이었나요? 실적 발표가? 네, 27일 날이요. 그쵸? 예, 네, 27일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 때까지 들고 와보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실적 발표 때까지 들고 가셨다가, 네. 그 전날 있죠? 그러니까 그 전날 있죠? 26일 날 전화 주세요, 26일 날. 아, 26일 날 전화 주시면은, 네. 이때 만약에, 50만원대가, 예를 들어서, 50만원대 부근 언저리에 있으면은, 실적 발표 때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거꾸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관해서 집중도를 좀 높이셔갖고 네. 최대한 일단은 26일 날 전화 연결 네. 다시 하는 걸로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연결이 또 될까요? 저 오늘 또 너무 네. 제가 네. 이 한미약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워낙 고가에 지금 이게 전국 방송인데 워낙 네.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가격대 50만 원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네.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네. 한미약품도 그렇고 삼성 NS도 그렇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아, 네. 일단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26일 날. 네네. 반드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네. 전화번호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네네. 그때 반드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랄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 코웨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입단가랑 비중 말씀해 주실래요? 아, 매수가가요. 네. 86,400원이고. 네. 예,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오늘 네. 너무 빠지는 바람에. 네. 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전망하고. 네. 제가 이거를 좀, 중기로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요.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뭐 20일 날 주가 급등락을 한번 했었죠. 20일 날 13%까지 네. 올라왔는데 결국은 코웨이 뭐 피인수 소식의 급등세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은 지속적으로도 좀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주가가 급등락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업 자체를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 자체의 중국향 매출이 좀 줄고 있어요. 그 부분 아세요, 혹시? 네. 그, 필립스 통해가지고 중국 쪽에 공기청정기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 매출이 좀 급감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회사만 300개가 넘어가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저가로 판매를 하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그 매각과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부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2차 레벨업을 하려면 중국 쪽 매출 회복세가 좀 눈에 띄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 쪽 매출이 현재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매각과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오늘 종가가 86,5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매각과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터지면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강하게. 네. 강하게 가서 한 10만 원 터치할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주가 옆으로 길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뭐 2.5% 정도 하락을 했죠. 요거 가지고 예. 뭐 급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하락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하락 폭은 뭐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8만 예. 6천 원 뭐 여선이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한 2, 3%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매입가 오더라도 한번 배짱 가져보시고, 배팅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거 9만 원 이상까지는 갈 것 같아요. 9만 원 후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0일날 상승 나왔을 때 주가가 네. 고가가 98,500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근처는 갈 것 같아요, 충분히. 아, 이번에 조정받고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정확히 그래요? 말해서는 98,000원 못 가고요. 96,000원 네. 뭐 요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빠져나오신 건 그때가 수익 실현하고 나오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이상은 좀 보기가 힘들까요? 일단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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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엘리베이터요.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네.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3,000원에 20%입니다. 지난번에 상담 받으셨던 분이신가요? 네, 그래. 한번 5만원이 되면 추가 매수적, 그, 알려준다고 전화 한번 주시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왜 추가, 그때 추가 매수 여부를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얼마쯤 되면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고 5만원 이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보자고 했죠? 예, 예. 근데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그죠? 네, 그 전화 몇 번 드리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무너졌는데. 네. 일단 오늘 45,000원 이탈했나요, 안 했나요? 오늘 제가 안 지키고 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탈... 보면은 오늘 네. 저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40,500원이에요. 그만큼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40,500원을 이탈을 안 했어요. 아, 예. 이탈을 안 하고 아래꼬리 내렸거든요. 네. 자,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45,000원대에 대한 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이 라인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지금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심의 발행 검토에 대해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걸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네네. 그래서 이제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밴드를 좀 설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네. 4만 5천원대 유지를 여부부터 한번 볼게요. 4만 5천원이요? 유지. 4만 5천원 이탈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지금부터 네. 내일 다음 주 초반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그러니까 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4만 네. 5천원대 이탈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보고서 추가 매수 한번,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그 이상 가족, 뭐 상공제도.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네네. 일단은 4만 5천원대만 볼게요. 네. 예, 재료는 후재료입니다, 아이고. 지금. 일단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건 끝났고요. 4만 5천원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 꼭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이두코 윤동식 멘토가 드디어 대구, 부산 강연회를 갑니다. 10월 24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는 부산 적십자회관, 그리고 10월 25일,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뭐 강연을 하니까, 물론 무료죠. 무료고, 예, 워낙 안 가기로 유명한 두 멘토가 가니까, 예,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하반기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어떤 업종들이 갈지, 어떤 종목들이 갈지, 세심하게 한번 공부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변동성이 좀 큰 어떤 그런 시장이었는데, 자,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좋은 정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위기 관리 능력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번 부산 대구강연을 통해서 많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